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 집은 하남 힐즈파크 프루지오 2차입니다. 하남시 풍산동 인근에 있는 단지인데요. 솔직히 많은 분이 관심 갖는 그런 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름아름 가격이 꽤 올랐고요. 거주민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현지 공인중개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치채널 박민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사 이은부동산 대표 이윤희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하남 힐즈파크 프루지오 2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단지가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하죠? 날짜는 5월 8일에서 5월 11일 정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하남은 크게 미사광변 도시하고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둘러볼 곳은 구시가지에 가까워요. 이쪽 아파트는 대부분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신축은 몸값이 귀합니다. 코스트코가 차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스타필드 하남은 같은 구시가지라서 직선거리로는 가까운데 차로는 15분 걸립니다. 이 정도 거리면 미사광변 도시하고 비슷한 접근성이에요. 2단지 30평대 분양가는 4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6억 원, 매물은 7.5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조정기와 맞물려서 실제 가격은 6.5에서 7억 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수자 문의는 많지만 거래가 많은 건 아니고요. 매도 매수 모두 눈치 싸움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문의가 어때요? 2018년도에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네. 돌아온 2년 정도. 그래서 현재는 전월세 시세 문의가 가장 많고요. 이 상승세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매매 문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전월세도 가격이 올랐어요? 전월세 가격도 기본적으로 오르기는 했는데 큰 폭으로 상승은 한 건 아니에요. 매매는 가격이 많이 올랐죠? 여기도? 약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분양가가 얼마였나요? 분양가는 한 3, 4억대? 실거래가 6억까지 나왔더라고요. 매물은 보통 7억에서 7.5억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 둘러보고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당시에는 비싼 가격이었나 싼 가격이었나 하는 논의가 나중에 지나봐야 알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둘러보신 단지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626번지입니다. 456세대 7개 동에 최고 22층입니다. 2018년 10월에 지어진 단지예요. 이 일대가 3개 블록으로 나뉩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이 있어요. 그중 하남 힐즈파크 프루지오 2차는 2블록이에요. 보통 이런 곳은 1블록은 1차, 2블록은 2차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2차, 3차는 2018년 10월에 같이 준공했고요. 1차는 오는 5월 8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각 단지는 400세대 전후고요. 3개 블록을 다 합치면 1200세대 정도 됩니다. 단지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게 우주센터인가요? 이게 뭐예요? 아, 여기는 골프 헬스장이라고 해서 이제 반은 헬스고 반은 골프 시설. 이 앞에 있는 게 단지 내상가인가요? 그렇죠. 거기는 많이 안 찾더라고요. 보통 이런데 신도시 가면은 꼭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상가가 텅텅 비어있다. 곡소리 난다. 막 다 죽어간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곡소리 내시는 분들도 있고 참으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그런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기 시작해야 상가라는 것들도 차겠죠. 놀이터를 다 둘러봤는데 네. 놀이터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2단지 같은 경우에 놀이터가 한 두 군데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것도 놀이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신가 봐요.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사실 그 조용하다는 게 좋게 말하면 조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외지다는 뜻이잖아요. 미사 신도시 내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편의시설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상가를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노셨나요? 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는 휘젓고 다녔어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놀이터에서도 높은 곳 안 올라가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생활지원센터도 있네요. 이쪽이 처음에 입주지원센터로 활용이 되다가 도서관 시설로 바뀐 거고. 아침만 해도 서늘했는데 저는 외투로 벗었고요. 아유, 목지가 네. 굉장히 덥네요. 3단지는 높네요. 산악지대 그린벨트에서 풀렸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지역이에요.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 5호선 들어오잖아요. 걸어갈만 한가요? 덕풍역 말씀하시는 걸 텐데 교통 예정이 2021년으로 잡혀있기는 한데 실제로 도보로 돌아다니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여기선 거리가 좀 있군요. 네,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입니다. 네. 여기 학교는 어디 가나요? 풍초등학교가 이제 배정이 되고요. 이제 중고등 자녀들을 두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네. 학원을 또 많이 신경 쓰실 때 그렇죠. 어떤 미사 신도시 내에 있는 남쪽에 있는 상가들 네. 네,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게 되죠. 앞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크네요. 여기가 미사 쪽에서는 제일 큰 지식산업센터가 될 거예요. 아, 미사에서요? 그렇죠. 이게 뭔데 이렇게 큰 게 들어와요? 저기 위에 보이시는 꼭다리 조그만한 것들이 이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아.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층고가 높아서 네네. 창고나 이제 뭐 제조업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아파트형 공장인 거군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문의하실 때 뭐 많이 물어봐요? 이 단지 관련해서 가격이죠. 그런 거군요. 이미 조사는 끝냈어. 내용은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얼마야?
실제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냐. 보통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주택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호가와 실거래 간에 조금의 괴리감이 있죠. 저희는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여기가 500세대 정도 되는 곳이라서 단지를 크게 둘러볼 곳은 없고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놀이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오랜만에 산책도 하고 네. 기분도 산뜻하네요. 아, 예. 네. 확실하시죠? 아, 네. 아, 저는 사치자 박미미였고요. 네, 이음 대표 이윤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